네,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네, 마이크 컨택이 오늘은 네, 문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방송 켜기 직전까지 마이크를 충전을 시켜놨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오늘은 지금 요 앞에 사실 좀 잠깐 쉬는 동안 과자 까먹기는 했는데 그 사실 오늘은 사실 이따가 이거 한번 써먹어보려고. 네, 사실 지금 식빵을 좀 갖고 와봤어요. 사실 빵 바르는 칼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까지 꺼내오기는 귀찮아서. 네, 어쨌든 사실 지금 오늘 당좀 충전을 하겠다 약간 이런 이유는 사실 약간 좀그 스트레스? 약간 사실 이번 현충일 앞두고 이거 그 이거 무슨 약간 허니버터인가 그런가 봐요. 약간 그 잼이나 그 두텔라처럼 약간 그렇게 뭐 바르는 거라고 하더라고. 하여간 그래서 아니 집에 냉장고에 있더라고요. 냉장고에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집에 냉장고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발견을 못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꺼내 본 거고요. 자, 일단은 네, 이게 각이 하나 잡혔으니까 한번 녹화는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맨날 녹화 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아, 잠깐만. 근데 제가 아까 저녁 식사한 것 때문에 약간 지금 그 약간 얼굴 색깔이 조금 빨개 보일 수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채도는 지금 잠깐 조정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갈수록 빨갛거든요. 그래서 한 이거를 100까지 내리면 오케이. 채도를 100까지 내리면 괜찮다. 색깔을 살짝 바꿔봤어요. 웹캠의 색깔을. 자, 한번.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제가 집에서 뭘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 이제, 허니버터. 그래서 어원 그대로 꿀도 하기 버터인데, 여기 위에 보면 시나몬? 시나몬 아마 계피일 거예요. 그리고 브라운 슈가, 흑설탕. 어쨌든 뭐 모두가 뭐 자연산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한번 갖고 와 봤어요. 이거를 이제 사실 약간 뭐 여러분들 누텔라 같은 것도 꼭뭐 빵이나 비스킷 이런 거에만 발라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먹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일단은 한번 여기 일단은 계피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냉장고에서 좀 꺼내온 지좀 돼가지고 약간 지금은 약간 미지근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위해서 준비한 게 네. 이거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식빵이 4조각이 있는데, 원래는 한 조각 한 조각을 그 사이에 껴서 크게 먹어야 되겠지만, 좀 여러 번 먹기 위해서 한 장만 꺼내가지고, 이거를 반으로 접어서 먹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어요. 이게 호미라고 호두가 들어간 식빵이라는데, 그래서 여기 호두가 좀 갈아져서 들어갔고, 개인적으로는 호밀빵보다는 사실 그냥 그 옥수수 식빵이나 우유 식빵 뭐 이런 게더 좋아요. 최대한 많이 발라보도록 하겠어요. 네. 약간 땅콩 버터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 허니버터에 그 시나몬을 왜 발랐는지 모르겠으나 그
사실 예전에 그 허니버터칩 이런 것도 지금도 팔기는 하는데 지금은 좀 예전에 비해서 인기가 시들어들었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허니버터칩은 그냥 사람들이 재고가 좀 희귀하니까 그래서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 재고가 남아도는 시점에서의 허니버터칩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아주 화제를 불러일으키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냄비 근성 때문도 있겠지만,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옆으로 발라야지. 사실 이게 스푼으로 바르면 이래야 돼요. 칼로 바르면 또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듬뿍듬뿍 바르도록 하겠어요. 왜냐면 이거 기왕 깐 이상 먹어야 되잖아요. 왜 여태 안 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집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계피향을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해요. 그 카페에서 뭔가 그 와플에 생크림 올라가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시나몬 가루가 좀 파우더가 좀 뿌려져 있긴 했는데 그러면 솔직히 그냥 먹기는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계피맛 사탕은 안 먹어요. 자, 어쨌든 식빵을 이렇게 한번 접어봤어요. 한번더 먹을 거니까.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바르긴 했어요. 많이 바르긴 했는데 이거 먹으면서 지금 여기 있는 성분들 보면요. 이 크림하고 솔트, 소금이 들어갔대요. 소금이 나왔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설탕보다 소금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뭐 채팅창에 지금 꿀맛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꿀맛은 아니에요. 일단은 우선 시나몬 향이 너무 강해. 시나몬 향이 너무 강하고요. 사실 그리고 허니버터칩이 그 꿀하고 버터를 그 바른 강도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친구는요. 남편이 그 감자 스낵을 사와가지고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꿀하고 버터를 왕창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그한번더 구워가지고 먹은 게더 맛있다고 그렇게 할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그 식빵 그 겉에 딱딱한 부분 빼고 이렇게 안쪽만 먹어보면 약간 그 설탕이 씹히는 느낌은 있어요. 설탕이 씹히는 느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시나몬 향하고 솔트 향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은 단짠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 솔티드 캐러멜 그 솔티드 캐러멜 뭐 마끼아또라든지 뭐 솔티드 캐러멜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맥도날드에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사람들이 단짠 조합을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그 단짠의 컨셉인 것 같은데 단짠 컨셉을 하려면 솔직히 시나몬 좀 뺐으면 했어. 그리고 저는 사실 저는 단짠 중에서 단맛이 조금 더 강한 걸 좋아해요. 제가 단맛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그동안 올렸던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알 테니까. 저는 얼마나 단 거를 좋아했을 정도면
설탕을 막두 종류를 사가지고 비교를 해서 먹어보는 실험도 했었어요. 그냥 설탕하고 자일로스 설탕하고 막그 비교해서 먹어볼 정도로 전 그런 정도로 단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단 거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사실 하도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니까 요즘 같은 시기가 스트레스가 좀더 많이 쌓이기 딱 좋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약간 그런 이 누텔라 같은 이 잼을 최근에 아니 이거는 엄마가 사온 지꽤 됐어. 이게 그 집에서 누텔라도 먹어봤거든요. 누텔라도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누텔라가 맛있어요. 진짜 누텔라는 진리예요. 그 뭐냐 그게 땅콩 버터가 함유된 초콜릿이었나? 누텔라가? 일단은 제가 약간 이 여태까지 먹어본 이 스프레드 종류 중에서는 이 스프레드 발라먹는 거 스프레드 종류 중에서는 일단은 여태까지 누텔라를 이긴 게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잼도 몇 종류 안 먹거든요. 뭐 제가 과일 잼 중에서는 여태까지 딸기잼, 포도잼 보통 이두 가지가 기본이었죠. 그 딸기잼, 포도잼 그리고 사과잼, 복숭아잼까지는 제가 먹어줄 수 있어.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잼 과즙의 과일 중에서는 제가 그 사과 쪽은 좋아하거든요. 식빵에다가 베이키드 빈스요? 근데 그 베이키드 빈스는 여러분들 그 부대찌개에 넣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부대찌개용 아니에요? 그 베이키드 빈스 자체가 그 약간 그 찌개에 넣어서 먹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소스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식빵에 베이크드 빈스만 먹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인데 베이크드 빈스만 그 발라 먹는 거는 조금 뭔가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좀 치즈를 얹던가 약간 그 부대찌개 느낌 같이 그 약간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햄그 여러분들 그 피자에 그 토마토 소스 토핑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그 색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은 한번 근데 그 베이크드 빈스 뭐냐, 유럽에서 그 식사할 때그 먹는 그 아마 그릇에 플레이팅 할때좀 많이 하죠? 뭐 달걀 프라이하고 뭐 빵하고 그리고 베이크드 빈스 그런 식은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진짜 빵하고 베이크드 빈스 그렇게만 먹기는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약간 이거는 그 시나몬이 너무 좀 향이 세고요. 아, 이거 수입원 거기네요. 이거 코스트코네. 역시 엄마가 이거 코스트코에서 사온 거였구나. 네, 강낭콩은 제 기억은요. 강낭콩은 급식에서는 나왔어. 강낭콩밥. 모든 게다 인용될 수 있는 메뉴가 급식이야. 그러니까 급식에는 왜그 그런 강낭콩밥 가끔씩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식자재 홍보용이거든. 급식은 항상. 그래서 이제 급식을 이제 학교 급식 이런 거 신청을 하면 보통 한달 단위로 식단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식단표가 나오면 근데 이제 보통 학교 다니면 식당에 매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매점이 같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매점이 있으면요. 이제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해.
오늘 밥 별로 맛없었다. 그러니까 맛없는 메뉴, 맛있는 메뉴 이런 거 나올 때 그날의 뭔가 먹는 계획이 바뀌어요. 그래서 뭔가 맛없는 메뉴가 나오는 날이면 점심 식사 때는 식사 시간은 매점을 운영을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식당이 생기고 나서는 중고등학교가 내가 중학교 1학년 겨울에 식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점심 식사 시간에는 매점을 운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식사 시간이 나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대신에 식사 시간 전후로 제가 다녔던 중고등학교가요, 그 식당을 새로 지으면서, 그래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도시락을 먹었어요. 근데 초등학교는 급식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두 군데거든요? 처음에 입학해서 지금 사는 동네로 이사 오기 전까지 다녔던 초등학교는, 원래는 도시락이었어요. 원래는 도시락이었는데,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급식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리실을 만들고, 보통 초등학교 급식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교실로 음식을 조리를 해요, 오전에. 오전에 조리를 해서, 점심시간 직전에 학교에서 그 관리직 이런 거 일하는 분들이 일일이 그 카트를 몰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실 앞에다가, 그날에 반찬 식자재 이런 거를 배달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배달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갖다 놓는 건 애들이 했어야 됐어. 그래서 그거는 반에 따라서 달랐거든요. 배식당 번을 배정하는 반이 있었고, 고학년쯤 가면요. 고학년쯤 가면 자율적으로 배식을 하게 시키는 반도 있었어요. 애들이 반찬을 혼자서 날랐겠어요? 몇 명씩 시켜서 보내지. 하여간 그랬는데,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사는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는요. 내가 졸업했던 초등학교가요. 그때는 자체 식당이 없었어요. 그 자체 급식실이 없어가지고, 옆 학교의 식당에서, 그러니까 옆 학교의 급식실에서 식자재를 다 똑같이 해가지고, 식수 인원을 신청자를 얘기를 해가지고, 두 학교 거를 만든 거야. 그옆 학교에서. 두 학교 거를 만들어가지고, 점심시간 한 전쯤에, 그거를 트럭 한 대에 실어가지고 배달이 와요. 1톤 트럭 정도면 되거든요. 그게 부식류 나르는 특수 트럭 있잖아요. 하여간 그런 거를 이용하면 가능은 한데, 그럼 이제 점심시간쯤 되면요. 이제 각 반에서 건장한 애들 몇 명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날라. 그 날라서 이제 먹는 거야.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다가, 내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몇년 뒤에,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도 자체 급식실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음식의 신선도가 조금 더 좋아지겠죠? 하여간 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단체 식사라는 게 사실 모든 사람의 입맛에 다 맞춰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매점이라는 게 있어서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대? 휴식 시간에 애들이 다 매점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날의 식당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그날의 식당 계획이 어떻게 바뀌냐면 맛없는 식당이 나와, 그날. 맛없는 식당이 나오면 그날 매점에서 뭔가가 많이 팔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사실 돈 아끼려고 웬만하면 그냥 밥 먹고 말았거든요? 그냥 밥 먹고 말았는데,
이거는 좀 진짜 아니다 싶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건 거지. 이거는 좀 진짜 아니다 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식당이 나와. 왜냐면 식단표가 있잖아. 식단표가 있으니까 계획을 짤 수 있어요. 응?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식단이 나오는 날이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그날 따라서 먹어도 배고픈 날도 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런 날도 있어요. 물론 이제 식당이 왜냐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다른 시간대로 나눠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왜냐면 그 식당 넓이에 한계가 있잖아, 면적에. 그래서 보통 배식을 할 때 학년 단위로 끊었어요. 학년 단위로 중학교 식사 시간은 중학교 1학년이 먼저 먹고, 중학교 2학년이 그 다음에 먹고, 중학교 3학년이 먹는 식. 보통 10분 단위로 배식 시작 타임을 끊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와도 상관없어. 그렇긴 한데, 약간 그렇게 순서를 끊었어요. 왜냐면 그 식당이 돌아가는 그거를 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최대한 좀 없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점심 시간은요, 무조건 3학년이 먼저 먹었어요. 3학년이 먼저 먹은 이유는요, 다른 건 없어요. 3학년이 먼저 먹은 이유는, 3학년들은 점심시간이 만약에 1시간이면요, 30분 동안은 먹을 시간을 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30분 동안은 자습시키려고 교실로 들여보내요. 3학년 부장이 호루라기를 들고 3학년 복도로 내려가요. 호루라기 삐삐 불면서. 3학년 부장이. 원래 고3 부장은 그런 역할이야. 고3 부장 선생님은 항상 그런 걸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3학년들은 자습실에 넣어놓고, 아니, 교실에 넣어놓고, 그러기 위해서 3학년들을 먼저 먹였어요. 고3들은. 그 다음에 이제 1, 2학년은 그 뒤에 먹였는데, 근데 이제, 솔직히 그렇긴 하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중고등학생 애들이 식욕이 좀 왕성한 애들인데, 아무래도 이 정량 배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다녔던 중고등학교는 거기는 기업에 위탁해서 식당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한화였어요. 그때는 한화가 그 학교 식당 위탁이었거든요. 어쨌든 한화에서 이제 왔었는데, 뭐 맛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근데 이제 조금 가끔 약간 아쉬웠던 거는 양을 정해서 주는 거죠. 양을 정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다가 교직원들까지 식사를 하려면 최소 1000인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먹으려면 최소 1000인분이 필요해요. 그 1000인분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좀 분량에서 좀 한계가 있었겠죠. 물론 교직원 식당은 메뉴가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처음에 식당이 문 열었을 때는 그래서 6학년에 1000명 정도를 그렇게 한 번에 만드니까 솔직히 모든 사람의 다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잖아. 그런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2004년에 정부가 한 건 했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면서 보통 그 고등학교가 고3들만 좀 약간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걸 실시하는 형태였는데, 2004년부터 갑자기 1, 2, 3학년들을 전부 다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거를 최대한 인원을 많이 받으려고 한 거야. 근데 담임선생님들의 역할이 뭐냐면요, 가급적 최대한 많은 애들에게 야간 자율학습 참여를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싶은 텐션이 아닌 시간대에
막한 곳에 그냥 몰아놓고 그냥 자리에 앉아라고 해가지고 그 공부를 시키는 그런 스타일이 나는 안 좋았어요. 나는 안 그래도 나는 하고 싶은 공부만 했었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결국은 그렇게 됐지. 주로 역사 과목 이런 것만 공부를 하고 과학은 거의 손을 놨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또 어릴 때부터 집에서 엄마가 막 그 하도 시켜가지고 그냥 지금은 사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원래 제 방송의 제1 컨텐츠는 역사고 제2 컨텐츠는 그냥 스포츠 관련 얘기? 아니면 뭐 제3 컨,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세상 사는 얘기도 뭐 아니면 뭐 그냥 뉴스들 보면서 요즘 제가 방송 시스템이 바뀐 이후로는 인터넷 뉴스도 가끔씩 봐요. 거의 약간 사회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그냥 세상 얘기들 이런 거 하는 거 하듯이 저는 방송 중에 인터넷 뉴스도 봐요. 그렇게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교육 BJ인데 몇몇 분야의 게임은 약간 거의 특기 수준으로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는데 약간 그 나는 결국은 그 야간 자율학습을 그 아 레이맨 나는 개인적으로 야간 자율학습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곳에 여러 명 몰아놓고 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었어. 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전과목 학원을 그만뒀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그 직전에 다녔던 학원이 지금도 저기 성미산 근처에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내가 다녔을 때보다 더 확장이 됐지. 건물 전체를 그냥 먹었더라고. 그런데 그 내가 그런 걸 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 루틴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여태까지 내 루틴에 맞춰서 뭔가를 그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 내 주변에는.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딱히 괜찮았어요. 내가 그냥 집에서 등록한 학원만 가고 나는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건 안 했거든요. 자율학습은 안 했고 근데 이제 집에서 숙제하거나 노트 검사하기 전에 정리하거나 그냥 시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그런 거예요. 저는 거의 그냥 학교 수업 전후로 좀 충실하는 스타일이었거든.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과목만. 그런 학교 수업에 충실하는 스타일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갑자기 엄마가 빡센 학원으로 옮기는 거야. 근데 그 빡센 학원으로 옮겼더니 갑자기 그 성미산에 있는 그 학원은 개인 자습실이 있어요. 물론 개인 자습실이라는 게 독서실처럼 칸막이 쳐져 있어요. 솔직히 나는 거기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 집에서도 그렇게 가깝진 않았고 집에서 가까우면 내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집에서 가깝지도 않았고 그 약간 그런 개인 시간이 아예 없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는 그 진짜 소수 그 뭐 예를 들자면 뭐 2학년 문과생 몇 명 3학년 문과생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수업을 시켰거든. 근데 사실 거기서 물론 내가 정부칠에도 없었어. 거기서는 그때 그때는 조그만 학원이었는데 그 나 말고 나랑 같은 학년의 애들이 두 명이 더 있었어요. 그 성미산 근처에 경성고 있잖아요. 거기 다니는 애도 두 명이 더 있었는데 걔네들이 둘 다 이과였어. 둘 다 이과였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그냥 나 혼자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고, 특정 몇몇 과목은, 수업 시간 이외의 다른 시간에는 뭐, 강제 자습. 대신에 자습하는 동안에 중간에, 그냥 뭐 먹으러 갔다 오고, 뭐, 이런 것 자체는 뭐라고 안 했어요. 그거는 뭐라고 안 했는데, 그거 자체는 뭐라고 안 했었는데, 이제, 나는 솔직히 그런 스타일을 좀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때쯤인가? 내가 너무 뭔가 답답한 걸 느껴가지고, 그냥 어딘가 바람 쐬러 다니는 걸 좋아했어. 그럼 바람 쐬러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난 그거 했어요. 갑자기 2학년 가을 때부턴가, 그냥 학교 수업 끝나고, 그냥 좀, 어딘가 좀 바람 쐬고 싶었던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 3학년 때도 그랬어, 난. 3학년 때도 그랬고, 어차피 나는 그때부터는 국어하고 영어는 과외를 했었거든요. 수학은 어차피 문과라서 굳이 과외까지는 안 했고, 그냥 학교 수업만 했고, 수학은 학교 수업만 했고, 어차피 사회 과목은 내가 역사 과목으로 밀고 갔으니까 그냥 어디 학원 이런 거 과외 같은 거안 했고, 국어하고 영어가 이제 국어 내가 문과반인데 국어가 4등급 5등급 그랬었어요. 2학년 때까지. 그래가지고 2학년 가을 때부터 3학년 가을 때까지 이제 아는 사람한테 국어 과외를 1년 동안 좀 그래도 나름의 괜찮은 방법으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3 때 9월 모의평가 때 80점대 후반까지 나왔어. 진짜 점수 많이 오른 거야. 그거는 효과는 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완전히 개물수능이어가지고, 뭐냐. 원래 1등급, 2등급 나올 점수가 3등급, 4등급 나왔지요? 난이도 조절 실패했고. 근데 그때 영어 과외는 하긴 했었어요. 영어가 3등급 상위권이긴 했었는데, 영어가 3등급 상위권이긴 했었는데, 엄마가 그걸로 만족을 못하는 거야. 1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영어 과외를 했었는데, 문제는 내가 고3이 오면서,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 좀, 지금은 내가 좀 뭔가 정리해서 말하기는 힘들긴 한데, 고3 때 나는 우울증을 달고 살았어요.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고3 때 우울증을 달고 살아가지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그 컨디션이 엄청 열악한 상황에서, 뭐냐, 쉬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차라리, 그럴 때는 뭔가 공부 같은 건 쉬는 게 낫거든요? 쉬는 게 나은데, 우리나라의 그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우울증 있다고 쉬라고 하겠어? 물론 대학교 같은 경우는 휴학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휴학을 할수 있어. 아프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고 휴학을 할수 있는데 고등학교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요, 만약에 고2, 고3 때 우울증이 생기면요, 재수는 진짜 위험해요. 왜냐면 그렇게 힘든 과정을 또 겪어야 되거든. 그래서 보통 고3 때 우울증이 있으면 차라리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현실적인 제일 그냥 나은 방법은요, 일단 점수 맞춰서 대학을 가고 나서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쵸? 하여간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우울증이 심해졌을 때 영어 성적이 내려갔어요. 영어 성적이 좀 떨어지고 국어 성적은 올라가고 영어 성적이 내려간 거야. 몰라, 감성적이 돼가지고 국어 성적이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3등급이 나왔어요, 수능에서는. 평균적으로 3등급 점수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점수 맞춰서 갔던 학교가 단국대. 점수 맞춰서 단국대 간 거예요. 몰라, 좀, 만약에 내가 그런 우울증 이런 것만 없었었으면, 페이스가 좋았다고 치면, 그랬었으면, 흔히 말하는 빅3를 노려볼 수는 있었겠죠.
아, 물론 빅3보다 조금 삐끗한 데로 갔겠죠. 왜냐면 내가 내신을 전 과목을 다 잘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고대는 상관이 없는데 서울대하고 연세대는요, 전 과목을 잘하지 않는 이상 가기가 힘들어요. 서울대에 가려면 최소 반 1등은 해야죠. 최소 반 1등은 해야지 서울대를 갈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는 내신 안 돼서 떨어진 애들 있거든. 수능이 아무리 좋아도.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점수 맞춰서 학교를 갔는데, 근데 또 어떻게 휴학은 또안 했어. 어떻게 또 휴학은 안 하고, 휴학은 좀안 하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니? 어떻게 휴학은 안 하고, 그냥 학교를 졸업을 해버렸어요. 사실 그 방법이 좀 위험했는데, 그럴 때는 진짜 우울증 이미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취준생? 이런 걸로 가는 게 굉장히 위험했고, 물론 어떻게 졸업하고 나서 바로 직장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직장이라는 곳이 사실 약간 내가 할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들 많잖아요. 나는 진짜 그런 교육과 관련된 이런 것만 딱 하고 싶었는데 상품이 영업을 하라니. 하고 싶겠어요? 사실 그런 게 제일 크긴 했고, 사실 그리고 소속 부서? 지구? 좀 잘못 만나긴 했었어. 사람들을 좀 잘못 만나긴 했어가지고, 일단은 좀내 팀장도 그랬고, 내 직속 그 국장도 그랬고, 좀이 사람들한테 내가 뭐 배울 게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만뒀고, 그리고 솔직히 나 같은 스타일로는 좀 약간 그런 식의 일하고는 내가 안 맞으니까. 결국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프리랜서로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 프리랜서로 살면서 항상 내가 뭐 돈이 많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돈이 많았던 적은 없어요, 나는. 막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어. 이제 유튜브 수익이 매번 꾸준히 나오는 건 아니긴 한데 안 나오는 채널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채널도 있거든요. 수십만 명이 구독을 해도 그 뭐냐 노란 딱지조차 안 나오는 수익 빵원 채널들이 있어요. 그런 채널들이 있는데 그런 채널들보단 낫잖아. 나는 애초에 그런 건전한 컨텐츠.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거고요. 하다 보니까 방송을 하게 된 거야. 하다 보니까 방송을 하게 되고, 현충원 친인사의 파명 문제요.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현충원은요, 보통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독립운동 유공자들이 묻히거나, 독립운동 유공자는 아닌데 한국전쟁 유공자들, 베트남전쟁 유공자들이 현충원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 유공자들 중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있거든. 근데 현충원에 묻히는 기본적인 조건부터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잖아요. 참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 개인의 인성 자체가, 그러니까 인성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친일을 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일본에 협력은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은 친일 인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 찾아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극적 친일로 분류가 돼요. 약간 살기 위해 협력한 사람들.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진 않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이거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정 형편이 정말 찢어지도록 가난해서 정말 뭐 길거리에 나앉아서 죽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1930년대 후반, 그러니까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요.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일본이 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부터는 그때는요, 한번 그 감방에 들어가면요,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빼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냐, 사람의 그 약간 그런 본능적인 게 있잖아. 감정적인 본능. 그막 무시막지한 그런 고문동굴을 막그 공포를 주면서 그런 고문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냥 고문 안 맞는 쪽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심리적으로. 이게 그 고문이라는 게 사실 그게 문제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일본에 협력하겠다고 반강제 서명을 하고. 1930년대 후반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이름은 들어갔는데, 과연 이 사람의 행적이 진정한 친일이었다고 할수 있을까? 약간 이거에 좀 물음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친일 인사의 파묘, 약간 이것도 좀 애매한 거죠. 그 현충원의, 그러니까 분명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이름은 적혀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전쟁 유공자야. 한국전쟁 유공자는 기본적으로 현충원에 갈수 있거든요. 한국전쟁 유공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요, 유공자 대우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위치예요. 한국전쟁 참전자들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정서적으로. 어떤 게 우선이냐.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한국전쟁 때, 참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백선엽 장군 있죠? 그 예비역 육군대장으로 전역한 사람. 그 백선엽이라는 사람도 그 백선엽하고 동생 백인엽? 백인엽은 아마 내가 알기로 해군에서 복무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가면요, 백선엽, 백인엽이 다 있어요. 하긴 있는데, 근데 백선엽이라는, 근데 당시 한국전쟁 때요. 한국전쟁 때 이미 전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장교나 부사관으로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부터 군인이었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애초에 군대 체계도 모르고 총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직업군인으로 양성할 순 없잖아. 그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 그 군대 편성에 있어서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주국에서 장교를 했든 일본군에서 장교를 했든 독립군에서 장교를 했든 일단 쓴 거야. 물론 독립군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국군으로 왔었으면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였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치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쓰고 본 거야.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백선엽 같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다카케 마사오 같은 사람이 생기고. 의도성이라고 하기도 장담은 못하는 게요, 끌려간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전쟁 일으키고 나서요, 징용하고 징병하고 했잖아요.
여자들도 그군 위안부로 끌고 가고. 그러면 남자들은 강제로 총잡으러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왕 이렇게 된 이상 출세하자 이런 쪽이 노덕술이고, 노덕술 같은 사람들은 출세하자 약간 출세를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는 그 탈영한 사람들도 있고요. 탈영해서 독립군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그 용케도,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탈영한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거야. 중일 전쟁, 중국 전선에서는 그나마 탈영해 가지고 독립군으로 갈수 있었거든, 중국은. 근데 다른 뭐 일본이나 바다나 태평양 뭐 이런 데 전선으로 갔던 사람들은요, 탈영을 못 해요. 갈 곳이 없거든.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뭐냐, 일본으로 갔는데 그 제1교포 1세대가요, 그 우리나라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아마 제1교포 1세대가 그때일 거예요. 개화기 때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이 제1교포 1세대가 됐고, 2세대들은요, 거기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이제 1920년대, 1930년대에 도저히 일자리가 없어서 갔거나, 아니면 일본에 그 징용돼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못 돌아오고 일본에 남은 거야. 그 사람들이 제1교포 2세대예요. 그러니까 1.5세대일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1교포 사회를 만든 거야. 현실적인 이유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좀, 이것도 좀 아픈 얘기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 롯데그룹을 만들었던 그 신동빈 씨 아빠죠. 신동빈 씨 아빠가 신격호 씨. 그러니까 신격호 씨도 어떻게 보면요, 살길 찾아서 일본 갔다가 거기서 사업해서 한게 롯데예요. 한국 기업인 건 맞는데, 어쨌든 시작이 그랬다는 거야. 생계를 위해서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게 롯데야. 근데 어쩌다 보니 롯데는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걸쳐있는 기업이 됐죠. 그렇고, 근데 지금은 그 뭐냐, 롯데 최대주주,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지금 롯데 본사 자체는 지금은 잠실에 있어요. 그 원래 그 소공동에 롯데백화점 그 소공점 그쪽 그 옆에 있는 롯데 호텔 건물이 본사였거든요. 근데 그 뭐냐, 롯데월드 타워가 지어지고 나서 롯데그룹의 본사는 롯데월드 타워가 됐어요. 그래서 잠실은 지금 그 아파트에 있는 한쪽 블럭, 그 5번 출구, 6번 출구 말고 나머지 블럭 3개가 롯데 건물이 있어요. 이쪽은 롯데캐슬, 롯데월드, 롯데월드 타워. 진짜 잠실역 사거리가 롯데 사거리가 된 거야, 거기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건 맞아요. 한국 사람이 만든 그룹인 건 맞는데, 이게 생계 문제로 어쩌다 보니 일본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약간 친일 기업이다, 전범 기업이다 이쪽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닌데 비즈니스적인 문제 때문에 일본 쪽하고 뭔가 협업을 하는 경우는 좀 있다는 거지. 지분이 있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아픈 손가락일 거야. 그렇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정말 그 친일이다, 아니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손정희 같은 경우는 제일 교포지.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제일 교포인 거야. 그러니까 교포들은 그 나라에서 사업할 수도 있잖아요. 좀, 이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미도 가면요, 한국 이민사 박물관이 있어요. 이민사 박물관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가서 살게 된 그런 뭔가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그 박찬호 씨 부인 박리혜 씨 있죠? 박리혜 씨도 제일교포예요. 그래서 박리혜 씨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아마 박리혜 씨의 할아버지 세대 때 아마 일본으로 갔을 거야. 어쨌든. 그래서 박찬호 씨가 한화 오기 전에 1년 동안 일본 팀에 가 있었잖아. 처갓집에. 그래서 처갓집에 가 있었던 거고. 하여간. 정대세예요? 국적은 북한이에요. 국적은 북한인데 일본 J리그 가서 뛰는 거지. 근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그러니까 탈북을 하진 않았어요. 새터민은 아니야. 망명을 한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망명을 한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망명을 했으면요. 그러니까 아주 못 나오긴 하는데, 이쪽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귀순하는 그런 쪽의 망명은 아닐 거예요. 어쨌든 좀 다른 배경이야. 정대세 선수는. 근데 사실 그 북한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그 귀순을 하고 역귀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귀순을 했다가 그 북한 공작원들한테 습격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한영 씨잖아. 1990년대 중반에 결국 죽었잖아요. 습격당해가지고. 그래서 죽었는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태영호 씨? 태영호 의원이 북한 출신이죠? 지금, 뭐냐, 지금 이번 21대 국회에 새터민 의원이 지역구 1명, 비례대표 한 명이 있어요. 각각 총두 명. 이 사람들한테는요, 특수 경호가 붙어요. 다른 의원들한테는 없는 특수 경호가 붙어요. 새터민이라서. 그러니까 새터민이 그냥 일반, 저기 뭐냐, 요즘 새터민 유튜버들 많죠? 그런 분들은 그냥 일반인처럼 그냥 원래 우리나라 오고 나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자립을 하거든요. 일정 기간 교육받고 자립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근데 새터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치 활동을 하려면 경호를 받아요. 아, 조부모가? 그랬으면 참 그러긴 하겠다. 어쨌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약간 그러기는 하겠다. 아, 축구 국적이 북한이야? 어쩌다가 쩝쩝. 빵 하나 더 먹을게요. 빵 하나, 이거 더 먹고 이거 스프레드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다시. 스프레드 냉장고에 넣어야지. 오, 조금 녹으니까 잘 발라진다. 조금 녹으니까 잘 발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게좀 있어요. 이 약간 잠깐만. 그래서
좀 이게 뭔가 그런 뿌리 찾으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쩌다 보니 친일인 경우도 있고 친일파의 가족들이 친일파의 자손들이 행위를 반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인 시대에서도 그런 게 있죠. 그 최동열 기자의 아빠가 친일 행위를 했잖아요. 근데 최동열 기자는 결국 그래서 집안하고 손절했잖아. 그 야인 시대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노태우 씨 아들이 그러죠? 노태우 씨 아들이 노태우 씨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아들이 대신 사과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물론 이제 노태우 씨가 거동도 좀 힘들 정도의 오늘 내일 하는 몸 상태라 그럴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거야. 후손들이 대신 사과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일단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즘 노태우 씨에 대한 인식은 예전보다는 낫잖아. 그래도, 노태우 씨의 집안이, 이제 손을 씻고 새 출발을 하는구나. 그렇긴 한데, 참, 전두환 씨는 죽을 때까지 그거 안 바꿀 것 같아. 그렇고, 죽으면 파티 가기라고? 아, 근데, 대놓고 완전 축배를 들어라, 뭐 이런 것까지는 좀, 이거는 5.18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이제, 5.18 희생자들이 뭔가 또 움직임이 있겠죠? 뭐, 올해가 이제 5.18 40주년이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축배되는 사람 있긴 있겠죠. 광주 사람들. 그냥 이제, 광주분들은 되게, 아니, 근데 의견은 아마 갈릴 거예요. 축배는 들겠는데, 전두환 씨가 만약에, 진정한 사과를 안 하고 만약에 죽으면요. 그러면 안타까운 얘기가 더 많을 거야. 왜냐면,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결국은 죽을 때까지 참회를 안 했다는 뜻이거든. 그, 마가렛 대처요? 그거 죽을 때 축배되는 사람은 그냥 정치적으로 반대파였던 사람들이겠지. 정치적인 반대파야, 그거는. 그렇고, 아니면 그걸 수도 있어요. 그 가나 장례식처럼, 그 관짝 들고 그 뭐냐, 풍악을 울리면서 사람을 보내주는 풍습일 수도 있어. 그 가나 장례식처럼.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 외국 방송사에서 그 찍으러 갔잖아요. 원래는 그 지역의 악기들로 그 풍악을 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EDM 편곡하고 섞여가지고 뮤비가 막 이게 된 거지. 어쨌든 그 아프리카 쪽에서는 약간 그런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요. 장례식이라는 게 그렇게 축제를 하면서 약간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이제 저 세상으로 좋은 곳으로 간다. 약간 이런 거를 기념하는 축제? 그게 된 거지. 참 이게 좀 뭐해요? 어떤 쪽이 좋다고 하기엔.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이 사실 그러니까 그 보훈처에서는요 백선엽이라는 사람을 인정을 하는 이유는 그거야. 분명 한국전쟁 때 사단장이었거든. 그리고 공적을 세운 건 맞거든. 호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일을 하면서 친일을 했지만 한국전쟁 때 활약을 하면서 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세탁하려 했던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친일의 과정이 진짜 자기의 그 노덕수처럼 자기의 그 칼라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 모르고 끌려갔는데 그쪽 군대였다는 거. 그럴 수도 있었고. 근데 사실 그런 거 보면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그, 여명의 눈동자 드라마 본 세대가 아마 우리 시청자들 중에는 없을 거예요. 그, 이 여명의 눈동자라는 게 내가 너무 어렸을 때 있었던 드라마. 그때, 그 야인 시대 마루오카 했었던 사람이 남자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고 남자가 두 명이었죠. 왜냐면 그 마루오카 했던 그 배우 이름이 내가 기억을 모르겠어. 일단은 남자 주인공 다른 두명중한 명은 박상원 씨였어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최지라 씨죠. 그래서 그 배경 자체가 그 최지라 씨가 어쩌다 보니 위안부로 끌려갔고. 그 마루오카 역할을 했었던 그분은 그 원래 일본 쪽 군인이었는데 나 조선인이다 해가지고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결국 두 사이에 애를 만들었잖아요. 두 사이에 애를 만들고 근데 어쩌다 보니 이제 박상원 씨한테 구출이 됐지. 최시라 씨가 서로 기다리고는 있는데. 근데 그 마루오카 역할한 사람은 어쩌다 보니 또 인민군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최시라 씨 같은 경우는 박상원 씨하고 뭐 처음엔 그런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활동을 한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 두 명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결국 그 이제 마지막 그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 드라마 시점이 한국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최시라 씨가 사랑했던 두 남자는 한쪽은 남쪽, 한쪽은 북쪽이야.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그 아들은 피난 중에 죽었어요. 피난 중에 총 맞고 죽고 최시라 씨도 의욕을 잃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박상원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명이 죽는 걸로 끝나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 참, 이게 민족 전체 비극인 거지. 그런 역사가. 민족 전체의 비극인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호국 보훈의 달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현충일 컨텐츠를 안한 이유 중 하나는요, 그, 현충일 컨텐츠를 안한 이유 중 하나는, 일단은 제가 토요일 저녁에는 제가 뭔가 컨텐츠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스케줄 문제 때문에. 근데, 이번에 그 현충일 그 교육방송 이런 거 일정 보니까 20시더라고? 당연히 못했지. 당연히 할 수가 없었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 만약에 나한테 한번 그 시간에 할수 있겠냐 하고 연락이 왔었으면 내가 시간을 바꿔볼 생각은 있었겠지. 아네, 애들 걸은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생각은 있었을 텐데 좀 모르겠어요. 그 내가 지금 올해 그 코로나 블루도 좀 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그 3.1 운동하고 100주년 그 컨텐츠
그 활동이 끝나고 나서는 제가 지금 원래 겨울 동안은 이게 그 컴퓨터 시스템 바꿀 때까지 좀 컨텐츠를 좀 쉬었었잖아요. 그래서 딱그 컴퓨터 CPU 메인보드 딱 바꾸고 나니까 코로나 터졌네? 뭐 의욕이 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올해 반년이. 그 문제로 올해 반년이 이렇게 됐고. 아. 어쨌든 좀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근데 뭐냐 내가 그 교육 게릴라님하고는 내가 인연이 없고 그분은 내가 인연이 없는데 그래 뭐 한나님하고 이수비 아나운서 그 이하나님은 그두 분은 내가 이제 그래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두 분들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 교육 게릴라님 그분도 옛날부터 방송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 내가 그분들보다 존재감이 없을까? 그 한나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독보적인 분이니까 그래 나는 인정할 수 있는데 난 내가 인정하잖아 한나님은 그 역사 컨텐츠 선배로서 내가 한나님은 대놓고 이제 할수 있는데 약간 그런 거지. 내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세 명만 챙겨줬다는 거에 조금 안타까웠던 거지. 뭐 그래요. 조금 그게 서운했다는 거지 나는. 오늘 이거 다시 보기 남기면 안 되겠다. 오늘 방송은 이 토크 부분은 다시 보기 안 남기는 걸로. 근데 이렇게 해놓고 유튜브에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에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은요. 구독자 억지로 늘리려고 운영하는 채널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방송 파일들을 따로 보관해놓은 디스크가 딱히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운영하는 채널이에요.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은. 그런 채널인 거고. 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명 이번에 그런 공식 방송에 했었던 분들의 역량은 내가 인정하는 한 사람이지만 내가 뭐 누구 까내리고 그러진 않잖아. 까내리고 그러진 않는데 좀그 운영자분들이 좀 약간 나한테도 좀 가끔씩 관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좀 그런 얘기예요. 내가 뭐 플랫폼에 떠날 거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조금 약간 이번 현충일 때 그것 때문에 좀 서운해서 컨텐츠 준비 안한 것도 있어요. 좀 서운했어. 근데 사실 생각은 한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2010년 여름에 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전역 10주년이에요. 전역 10주년인데 정확한 전역 날짜는 7월 16일이었고 그래서 재연절 전날이니까 그런 그딱그 전역 10주년 컨텐츠를 해보고 싶은 건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한달 앞두고 현충일에 미리 할까 아니면 그냥 전역 날짜를 맞출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럼 고민은 했는데 일단은 지금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아마 이 컨텐츠는 7월로 갈 거예요. 한국전쟁 때는 솔직히 뭐 할까 좀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요. 이게 특정 컨텐츠를 다루면요. 그 유튜브에서 조금 민감한 주제를 다루면 그냥 무조건 노란 딱지를 붙이던 그 행태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전보단 나아요. 지금은 그5.18 광주 민주화운동 컨텐츠를 했으면요. 한번 보여줄게요. 요즘은요.
요즘은 그 뭔가 유익한 컨텐츠를 하면 조금 민감한 내용이더라도요, 노란 딱지를 안 붙여줘요. 많이 바뀌었어. 유튜브가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그막 공포심 조장 이런 것 쪽을 생각을 안 하고 유익한 쪽이다 하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그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거 그 뭐냐 조 비오 몬시뇨얼 관련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거 보면요, 여기 이거 보면 이제 그런 그 유익한 정보를 담았다 하면요, 여기 이 컨텍스트가 제공이 돼요. 이 메시지가 표시되는 이유 해가지고, 자, 코로나19에 대한 조치로 이런 자세한 정보가 담긴 링크를 제공하는 정보 패널이 표시될 수 있다. 그 보건부처 및 질병관리센터 같은 현지 춘천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하는데,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역사 및 과학 주제 동영상에 제3자의 정보가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기초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그이 정보 패널이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있어요. 독일, 대한민국, 스페인, 영국, 미국, 대한민국이 이 정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18 광주 민주운동 여기 이 위키피디아 링크가 걸려 있죠? 이럴 수 있다는 거야. 되게 그 나름 유익한 정보가 됐다는 거야. 이 영상 자체가. 그러니까 아니면 조금 잘못된 정보더라도 시청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링크를 연결시켜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이 영상도 있어요. 그자 이거 여기 보면 이거 코로나19 링크가 있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런 게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붙으면 노란 딱지가 안 붙어요. 조금 민감한 내용일지라도. 이런 게 붙으면 노란 딱지가 안 붙기 때문에. 근데 좀, 그래도 좀 조심스럽죠. 개인적으로 이런 쪽 컨텐츠를 손댈 땐좀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좀 조심스럽고. 근데 약간 이런 좀 유익한 이야기라고 해도요. 잠깐만요. 뭐 하나 또 보여줄게요. 여기서 이거는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그 필터 해가지고 이거 필터로 수익 창출 제한. 수익 창출 제한이 노란 딱지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 영상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 영상. 이 영상 뭐냐면요. 이번에 그 안희정 씨하고 오거돈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쾌하면서도 올바른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광고주에게 부적합한 것으로 식별돼서 광고가 제한되거나 배제된 게 직접 검토까지 걸친 거예요. 의견. 검토자가 동영상이 광고 제한에 적합하다고 확인이 된 건데, 전쟁, 사망, 참사라는 최근의 문제. 약간 이게 시사적인 컨텐츠를 했을 때 노란 딱지가 잘 붙어요. 시사 컨텐츠가. 좀 최근에 민감한 문제거든. 시사적인 거는.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발생한 테러 행위, 엄청난 인명행위를 남긴 사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회 문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회 문제라는 거야. 그 안희정 씨하고 오거돈 씨의 얘기가. 그래서 지금 내 채널이 진짜 클린한데요. 근데 여전히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 영상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은 몇년 전에 제언절 때 있었던 세계의 성범죄자 처벌법.
성범죄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가지고 처벌, 고문 이런 거 얘기가 나와가지고 노란 딱지가 그대로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안 떼진 노란 딱지는 뭐가 있냐면요. 그 2016년 겨울에 그 박근혜 씨의 퇴진을 그 촉구하는 그 집회 현장 있죠. 탄핵 캠프? 그거 노란 딱지 그대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제가 세월호 3주기 관련 얘기를 했는데, 그거 노란 딱지 안 떼졌고요. 세월호도 노란 딱지가 붙더라? 그 다음에 그 5월 중에 그 강남대로에서 그런 그 뭔가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 추모식 관련 얘기했던 거? 그것도 네, 노란 딱지가 안 떼졌고요. 그 다음에 제 사심 역사 컨텐츠 중에서 아돌프 히틀러 컴플렉스 얘기한 게 있거든? 그것도 노란 딱지야. 그 다음에 그 뭐냐, 작은 아빠 집의 그 강아지가 그 약간 되게 특이한 행동을 했던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도 노란 딱지가 그대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투 얘기 있죠? 미투 얘기 있었을 때 안희정 씨 그리고 배우 조민기 씨 그런 관련 얘기 노란 딱지 안 떼졌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부의 날때 다뤘던 컨텐츠 중에서 그 최진실 씨하고 조성민 씨 관련 얘기, 이거 노란 딱지 안 떼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뭐냐 발칸반도하고 유고슬라비아 역사 했던 게 이게 조회수가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거 노란 딱지예요. 수익이 안 나요. 발칸반도하고 유고슬라비아의 역사. 아, 내 사랑해요. 그리고 그거 노란 딱지 그안 떼졌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유고슬라비아 내전 이야기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 하나를 다룬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노란 딱지가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동영상이 역주행을 하더라고. 그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그 역주행한 거, 그것도, 그렇고. 약간 악플과 관련해서 강경한 얘기 했었던 거. 이거 노란 딱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학교 폭력 가벼운 가해자들에게 그 처벌을 안 하겠다. 기록을 지워주겠다. 이런 거 관련 얘기를 해서 내가 빡쳤던 얘기. 이것도 노란 딱지가 그대로 붙어 있어. 나는 학폭 피해자로서 얘기를 한 건데, 학폭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건데도 노란 딱지가 붙어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정준영 씨 만났을 때, 정준영 씨하고 셀카 안 찍었었던 얘기.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것도 아직도 노란 딱지가 안 떼졌고요. 그 다음에 작년 컨텐츠들 중에서도, 일본의 그 침략행위 있죠? 그거 노란 딱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영상 3개가, 올해에 들어서 노란 딱지가 붙은 게 3개가 더 있어요. 뭐냐, 코로나19 처음 초창기 때, 그 휴가 통제, 신종플루 때문에 내가 휴가 통제를 당했었다 그랬잖아. 휴가 통제를 당했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거, 85분짜리인데 노란 딱지가 안 떼져 있어요. 제인장.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역사의 산업화 그리고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인광보 얘기를 했는데 그거 노란 딱지 안 떼졌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코로나19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었으면 노란 딱지가 풀렸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양질의 교육 컨텐츠라고 해도요.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거나 그러니까 시사 컨텐츠가 좀그 노란 딱지가 붙기가 쉽거든요. 아니면 특정 민족들에 대해서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 이런 것도 노란 딱지가 붙어요.
그래서 올해 초반에 코로나19 관련 컨텐츠도 다 노란 딱지 붙었어요. 대륙남님이 그래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올해.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컨텐츠일 경우에는 노란 딱지를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노란 딱지 붙었다가 풀린 거 많아요. 다행히 코로나19를 거의 대놓고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거는 노란 딱지가 풀렸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붙었던 노란 딱지가 4월에 붙은 건데, 그 오거돈 씨 얘기 나왔을 때, 그래서 그 성교육과 관련해서 재밌고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거 관련 얘기를 했는데 그거 노란 딱지 안 떼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성적인 컨텐츠를 아무리 교육적으로 다뤘다고 해도 성적인 거는 노란 딱지가 잘안 떼져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노란 딱지가 잘안 떼져가지고 그 뭐냐? 아,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 열라고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 아예 좀 성적으로 자극적인 채널들은요, 아예 노란 딱지는커녕 수익, 노란 딱지도 안 붙는 수익 빵원 채널들이 있대요. 그 뭐냐, 구독자 73만 명인데 수익이 빵원인 채널 있어요. 아, 멤버십이 원래 자격은 구독자 3만 명이에요. 근데 사실 나는 구독자 네 자릿수거든요. 네 자릿수인데 공개는 안 했어요. 공개는 안 했는데 그 공개를 안한 이유 중 하나가, 솔직히 이 정도밖에 구독자가 안 돼? 해가지고 내 채널을 걸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안 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멤버십을 열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게임 카테고리의 영상이 많으면요, 구독자 수네 자리만 되면요, 멤버십을 열수 있어요. 근데 나는 게임 영상도 있잖아.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좀 빨리 열리더라고요, 멤버십이. 그래서 열 수는 있어요. 멤버십 열 수는 있는데, 그 멤버십을 가입한 사람들한테 좀 뭔가, 특별한 뭔가를, 그, 좀 해, 좀 열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일정 등급 이상이 되면 미공개 영상을 볼수 있다, 약간 이런 걸좀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 걸줄수 있는데, 그런 걸줄수 있는데, 과연 그런 거 갖고 올 사람들이 있을까? 좀 그렇기는 해요. 어쨌든 나는 멤버십은 열수 있어요. 그 유튜브 멤버십 여는 거요, 그거 파비드도 할수 있는 거 알죠? 파비드도 할수 있는 거 알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그 아프리카 TV 그런 유명한 BJ들 중에서요, 아마 하도 자극적인 거 많이 해가지고 노란 딱지로 아주 그냥 범벅이 된 채널들 많을 거야. 대표적으로 최근에 전역한 분도 내가 보기에는 노란 딱지 많을 것 같아, 그 채널. 아마 노란 딱지 많을 거야. 그래서 그분은 유튜브 수익보다는 별풍선하고, 그 아니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광고 수익이 더 많을 거야. 그런 분들은 오히려 유튜브 수익을 포기를 해야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유튜브 수익이 열리는 채널이긴 하지만, 근데 그것만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서 좀그 이외에 다른 그런 그 수익 파이프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를 못했어요. 그런 게 연결이 되면 좀 나을 수 있어, 난. 그러면 사실 구독자 숫자하고 관계없이 좀 인정은 받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구독자 숫자가 적으면 무시를 해요. 그래서 나는 구독자 숫자나 좋아요, 싫어요 숫자를 내가 공개를 안 하거든요. 아예 공개를 안 해버려요. 그런데 좀 요즘 들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공개를 하는 게 낫나, 안 하는 게 낫나, 구독자 숫자를.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관련 영상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근데 거기 쪽에서는요, 공개를 하는 게 구독자들에 대한 예의다. 약간 예의를 갖춰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는 좀 내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내 자존감이 있는데. 왜냐면 구독자 수 적다고 무시당하면요, 이건 유튜버들이 자기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신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카트라이더 문호준 선수도 유튜브 채널 구독자 공개 안 하거든요. 구독자 수죠.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분은 수십만 명이야.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이브 님도 구독자 수 크게 팍팍 몇십만 명 줄어들 때, 그때 팍 줄어들 때 그때 구독자 수 한시적으로 가렸잖아요. 근데 그 김이브 님이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약간 뭔가 마음적으로 내려놓은 게좀몇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약간 부담 내려놓고 유튜브 몇달 쉬다 오고, 사실 지금 옛날에 있었던 편집자들이 다 바뀌셨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는 그 팬들 중에서 편집자를 담당을 했었는데, 학생들이었던 이 편집자들이 이제 막 졸업 준비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편집을 할 시간이 없었나 봐. 졸업 준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건강 문제 때문에 그만둔 분도 있고. 그리고 그 내가 알기로 그 윤댕이 그 엉클 대도도 초창기 편집자 4명이 지금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이유들, 뭐 학업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있어 가지고 아마 지금은 다 이제 그렇게 떠났다고 하더라고. 그 뭐냐, 윤댕님 편집자 중에, 그래서 윤댕님 편집자 초창기 3명 중에서 한 분은 건강 문제로 갔고, 나머지 두 분은 그거 됐잖아요. 지금 뭐냐, 아예 유튜브 채널 하고 있잖아. 아예 그 생방송에서 영상 편집시키 이런 거 강조하고 있더만. 그 홍은수님. 그 홍은수님이 옛날에 그 윤댕님 방송에서 활동할 때 홍혜니언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본명으로 활동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본명으로 활동을 하면서 같이 편집 활동에 썼던 분이 그 총괄 디렉팅을 해주고 편집을 맡아 도와주고,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근데 좀 근데 관계는 그래도 좋게 마무리했대요. 좋게 마무리하고 그 이제 독립한 거지. 어쨌든 자기의 꿈을 위해서 독립을 한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도 은근히 많아요. 유명한 유튜브 채널 편집 이런 걸 편집을 하거나 PD를 맡거나 하다가 개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겨서. 뭐 꿈은 꿈이니까. 하여간 그럴 수도 있고. 사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그런 유튜브 채널들은 혼자만 해야 되는 그런 채널들 많아요. 근데 이게 잘 되기가 되게 힘들거든.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요, 그런 그 기본소득제도 논쟁이 갑자기 이제 불붙고 있잖아. 근데 참할때 제대로 해야지. 약간 좀 이게 제대로 아니면 좀 그것도 좀안 좋게 될것 같아요. 하기는 해야 돼.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 정식 시행을 한 나라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 좀 아직 갈 길은 멀다. 갈 길은 먼데 지금 당면 과제가 됐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기본소득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려면요, 일단 그전까진 버텨야 돼요. 그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버텨야 되는데, 참그 버틴다는 게 힘들죠.
그래서 그 버틴다는 게 힘든데,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당에서 내세우든 나는 그거는 정책 자체는 지지할 의향이 있어요. 나는 어차피 그 정치 성향은 나는 중립이니까. 내 정치 성향은 중립이기 때문에 약간 나는 그런 생각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있고. 근데 지금 현재 구체화된 수준에서 논의하기는 좀 이르다. 약간 지금 청와대하고 정부가 고민하는 게 그거야. 기존 복지 시스템은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지금 이게 기득권들이 항상 이런다니까. 어느 정당이든요. 기득권이 되면요. 참그 승자의 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역사학자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하여간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대가 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빵을 먹어봤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먹을 만은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누텔라가 좋다. 이거보다는 누텔라가 좋다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누텔라가 훨씬 좋다. 자,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올게요. 자, 어쨌든 뭐 그래, 뉴스. 그 지금 뉴스 같은 경우는요. 그 남북 연락사무소 이거는 그냥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그 군사 문제니까. 작은 교회가 방역에 허점이 있다. 큰나무 교회. 그러니까 이 소규모 교회들은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 위험이 큰 거고. 어쨌든 방역 수칙이 안 지켜질 경우는 이 전환을 해라. 이렇게 하고 그 이재명 씨가 왜? 삼심? 근데 이재명 씨 지금 일단은 선거 관련 재판? 어쨌든
어쨌든 이재명 씨는 현재까지 활동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무죄 추정이 원칙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지사가 행정 능력이 진짜 최고라는 거야. 현재. 행정 능력에 있어서는 그 지금 지방 행정 중에선 최고야. 그리고 맞아, 이탄희 의원. 아, 이탄희 의원 사법농단 폭로했었고, 아이고, 어떻게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대요. 직업이 네 차례 바뀌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잠시 국회를 떠나 있겠다. 헐,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는 게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도리다. 헐, 이때부터 증상이 시작됐고, 공황 증상이 다시 시작됐다. 어떡하냐? 그래서 국민들이 양해해준다면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아, 판사 출신이네. 판사 출신에서 계속 판사 사표 내고, 판사복을 벗고,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왔고, 근데 이제 국회 사무실하고 지역구 사무실은 정상 운영하겠다. 왜냐면 자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치. 담당자가 있으니까. 실무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어떡하냐. 근데 이 사람은 뭐야? 댓글들은. 근데 솔직히 그래. 그동안 싸우느라 힘들었을 거야, 그 사람도. 참, 뭐 그래요.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김종인 씨가 이런 걸 제시를 했다는 게, 아젠다를 비판하기에만 바빴을 뿐 국민들 향해서 확실하게 아젠다를 어필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한번 던져보겠다 이거지. 긴급재난지원금도 이제 애매모호하게 일관을 했었지. 그래서 선거에서 졌다. 그러니까 들여보다 볼만한 이슈를 들고 나오는 게 차이 났다. 글쎄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김종인 씨는 보수면서도 보수가 아니야, 이 사람은. 한번 잠깐만요, 검색 좀 해볼게요. 김종인 씨. 그러니까 김종인 씨이 사람은 이제 70, 아직 만 79세인데 올해 다음 달에 만 80대가 돼요. 다음 달에 80대가 되는 사람인데 그 경제학자예요. 세례명 알렉산델이고 그 그래서 경제를 연구를 했는데 그 뭐냐 진짜 그냥 각종 정당을 다 그냥 갔다 왔어, 이 사람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왔다 갔다 다 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본 정치 성향부터가 그러니까 어느 그 소속의 그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그 자손인데, 그러니까 그 보수하고 진보를 안 가리는 사람이다 이거야, 이 사람은. 어쨌든 그리고 그 어쨌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임기는 내년에 재보선까지. 그래서 소속 정당이 되게 이곳저곳이야. 아니야. 그 이곳저곳을 진짜 왔다 갔다 했어,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이해찬 씨하고는 굉장히 악연이고요. 그리고 그 약간 지금은 그러니까 어느 한쪽 성향으로 볼 수는 없는 사람이야, 김종인 씨는. 약간 그 외부 영입 인사? 네, 그렇고요. 하여간 뭔가 생각할 건 되게 많아, 요즘 세상이. 결국은 이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 시점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떤 나라든 그거예요. 어디가 먼저 총대를 매겠다는 곳이 없는 거야, 결국 지금은. 지금 기본소득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해야 돼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기존 어른 세대들 생각도 있어요. 땀 흘려서 벌어서 써야지. 받아먹을 생각만 안 하고. 그러면 님들이, 응? 님들이 그렇게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일자리 어떻게 할 거냐고. 뭐, 일단은 뭐 그래요.
아, 맞다. 그거 해보자. 한번. 지금 나 방금 생각난 거 있어가지고요. 방금 생각난 김에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보기 여기서 나누고 한번 해볼게요.